각종 과일을 넣어 연육 과정 거친 다음 매콤 특제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탱글탱글한 쭈꾸미에 양념이 될 때까지 24시간 숙성시켜주며 쭈꾸미 준비 완료! 직접 개발한 수제 통돌이 그릴에 숙성한 쭈꾸미를 넣고 딱 7분만 구워주는데요. 어머, 어머. 이 시간을 지켜야 균일한 맛과 향 모두 낼 수 있다는 사실. 일정한 맛과 그 맛이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통돌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최적의 수분감만 남겨두어 부드럽지만 탱글한 쭈꾸미가 완성되었다면 5천만이 사랑하는 매운맛,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매콤함 추가해주고 마지막 활용 점점. 쭈꾸미의 부드러운 속살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겉면만 뜨거운 온도에서 빠르게 불맛 입히는 것이 포인트. 미리 맞는 겨울, 쭈꾸미 위에 눈꽃같이 하얀 치즈 잎을 폭닥하게 덮어줍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손님상으로 직행! 이거 버려서 봤어요. 다시 시작된 불쇼 타임! 식객들 시선 집중,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은 마성의 비주얼. 매콤 쫄깃한 직화 쭈꾸미 위 사르르 녹은 치즈는 고소한 맛과 향으로 쭈꾸미 업그레이드. 통으로 즐기는 눈꽃 석쇠 쭈꾸미. 오늘 어떠셨어요? 눈으로도 재밌게 봤었고 또 냄새로도 맛있게도 맡았고 그리고 먹으니까 맛도 있고 해서 정말 일석삼조의 질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